왕건의 아들인 대종왕후과 선희왕후 류씨의 딸로 태어난 천추태후는 경종이 국왕으로 즉위하자 자신의 여동생인 헌정왕후와 함께 경종과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천추태후와 경종은 사촌간이었지만 당시 고려왕실에서는 친족끼리 혼인하는 종례혼이 흔한 일이었기에 그녀는 그렇게 경종의 세 번째 비가 되어 목종을 낳게 됩니다. 997년에 성종이 큰 병에 걸리며 세상을 떠나면서 목종이 왕위에 오르자 더 이상 천추태후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져 버렸는데요. 천추태후와 김치향은 자신들의 아이를 목종의 다음 왕으로 만들려는 음모를 꾸미게 되죠. 위기를 느낀 목종은 방조라는 인물을 불러들여 김치향으로부터 자신과 왕순을 지키려고 했죠. 중간에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는지 개경에 입성한 후 김치향의 무리를 처단한 후에 목종과 천추태후까지 강제로 폐위시켜버리고는 현종을 고려의 국왕으로 추대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목종은 조용히 남은 생을 보내기 위해 충주로 가던 중 적성현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강조가 보낸 부하들에 의해 목종이 목숨을 잃게 되죠. 혼자 살아남은 천추태후는 황주로 간 뒤 그곳에서 21년을 지내다가 말년의 개경으로 돌아와 1029년 6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